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사회적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윤영숙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예전에 검찰,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공대 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물리대 사회학과 들어가서 교수가 되려고 이제 했는데 그해 10월 유신이 났어요. 박정희가 친위 쿠데타를 해갖고 영구 독재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제가 교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라를 이게 독재로 만들어서는 교수 되는 게별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연세 한 60쯤 되셨는데 아버님이 4.19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4.19 한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또 유신을 하다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서 집에 갔더니 너는 응? 박정희가 독재하겠다는데 그냥 집에 왔냐? 그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로. 어머니는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 말리지를 않으시니까 그냥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데모하는 거를 업으로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학 노트가 없어요, 제가. 형사들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정치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은 제 책에도 그걸 썼습니다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번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구호가 뭐냐면 역사는 전진한다. 더디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역사는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고 말죠. 제가 80년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요.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군 검사로 온 사람이. 막 큰소리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점잖게 그랬어요. 야, 이 양반아. 너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나도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네가 나한테 징역을 20년을 구형할지 뭐 50년을 구형할지 모르겠지만 그 징역을 내가 다 살고 나가냐? 네가 100년을 구형하고 50년을 구해든 나는 내 징역만 살고 나간다. 아니 전두환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당신 자꾸 그렇게 맞으면 저기 하지 말아라. 그러고 제가 2년 반 만에 나왔잖아요. 20년 지가 구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좀 혼을 좀 내려고 했더니 자살해 죽었어. 아니,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정의로운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우면은 좀 천천히. 아주 어려우면은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우면 좀 천천히 끈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으면 그 굳건한 자기의 자세예요. 정치 아까 제가 삼시를 말했잖아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모든 삶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끈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아주 힘들면 좀 천천히 이렇게 해가면은 그리고 연대해서 혼자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되지. 정당이라는 게 함께 하는 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은 역사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한 당이거든요.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진이 우리 당, 그 당대표실 회의실에 가면 쫙 붙어 있잖아요. 저쪽은 붙일 사진이 뭐가 있어요? 응? 이승만, 박정희, 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거 붙일 수 있어요? 그건 못 붙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명문가고요. 정치 명문가고 저기는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예.